네, 안녕하세요. MBS 가족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여기 하브루타로 식공 백행으로 MBS 가족 여러분하고 8강까지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소제목으로 하브루타로 10년 공들이면 100년 동안 행복하다. 하브루타도 궁금한데 또 식공 백행 뭐지? 라고 궁금해하실 어머님들과 또 학생 여러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1강부터 8강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브루타가 무엇이며 하브루타를 어떻게 우리 가족과 또나 자신에게 적용할 건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공부법 하브루타. 자, 지금 하브루타가 뭔지 이제 좀 알아볼까요? 네.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이 3,500년 동안 그들만의 학습법, 공부법, 질문법, 독서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브루타는 토라 유대인들의 종교가 유대교죠. 네. 유대교는 구약과 신약 중에 구약만 믿습니다. 구약을 생활에 접목시켜 성경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생활에 접목시켜서 수많은 학자나 랍비들이 끝없이 토론해서 나온 게 탈무드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브루타는 뭐라고요? 탈무드 공부법입니다. 네. 자, 또 도서관이 시끄럽다? 아, 우리 도서관은 굉장히 조용한 도서관 아닌가요? 누구 하나 기침만 해도 신경이 곤두서고, 예, 딱각거리는 소리만 나도 뭐야, 쟤왜 저래? 라고 인상이 찌푸려지는 우리 도서관하고 너무 다르죠? 도서관이 시끄럽다. 이거 되게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네. 아니, 그거 더군다나 또 교실이 시끄럽다고요? 우리 교실에서 시끄럽게 떠들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한테 혼나죠. 친구들 싫어하죠. 그럼 우리 공부랑 많이 다르네요. 다시 말하면 지금 보니까 정반대의 공부법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네요. 무엇으로요? 하브루타로요? 아하, 그럼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볼까요? 하브루타를 딱 서너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짝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어머님들, 여기 지금 어려운 낱말이 있으신가요? 모르는 낱말이 있으세요? 아니죠. 네. 그냥 대화법을 통틀어서 말하는 게 하브루타입니다. 네. 하브루타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어원이 친구,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짝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론은요 논쟁의 의미랑 다릅니다. 가끔 우리 어머님들이 토론하고 토의를 헷갈려 하세요. 네, 여기서 토론은 토의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자, 어느 한 가지 의견으로 일치해 가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토론은요 논쟁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을요 여기 나온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지금, 자, 두 남자분이 도서관 속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도서관에서 얘기할 수 있나요? 나가서 얘기해야 되겠죠? 이 사진은 이스라엘 에시바 도서관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네. 이렇게 이들은 끊임없이 소리내서 시끄럽게 도서관에서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되냐고요? 조용해야 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친구의 생각을 내 생각에 더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교육은 어떤가요? 조용히,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마음껏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장 능력은 낙하다는 겁니다. 토론했을 때, 가장 저장 능력이 높다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3,500년 동안 이렇게 끝없이 토론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비판적 사고와 생각이 힘을 길러서 지금의 다양한 분야의 금융, 문화, 사회, 언론, 영화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죠. 아, 유대인 인구수가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아시는 어머님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서울 인구수가 얼마죠?
1100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인구수는요, 전 세계적으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도, 예, 키파를 쓴 유대인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 러시아의 유대인까지 다 합쳐서 1400만 정도 되거든요. 1400만에서 1500만입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가 늘 얘기하죠. 유대인 얘기하며. 인재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인재가? 노벨상 인재 비율이 20에서 많게는 25%까지 된다고 하죠. 네. 2013년도에 12개의 노벨상에서 6개를 유대인이 가져갔죠. 아, 딴 게 없어요. 그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3000년 넘게 공부해온 방법이 그 비밀이 그거라는 거죠. 너무 일찍 나왔나요, 비밀이? 네. 또 근데 비밀만 안다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잘 끝까지 8강까지 들으시면 자 집에서 자녀와 함께 누가 부모가 실천한다면 내 자녀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지금 이거는 이 사진은요 뉴욕의 에시바 도서관이에요. 자, 뉴욕의 에시바 도서관인데 보세요. 서서 책 보는 사람, 떠들고 있는 사람, 이 둘은요, 지금 굉장히 논쟁을 하다가 기자가 질문하는 말에 대답하느라고 지금 잠깐 멈춘 모습이에요. 자, 무엇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탈무드. 네. 짝이랑 끝없이 탈무드를 토론해요. 물론, 토라도, 성경 갖고 토론도 하긴 하죠. 네. 이 하브르타가 토라와 탈무드를 공부하는 공부법이라는 거.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그 뭐랄까요? 다른 다양한 공부를 찾아서 막 밖으로 뭐 많은 선생님들을 찾아서 헤매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말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탈무드 이야기 격언 중에 밖에 100명의 스승보다 한 명의 아버지 스승이 낫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네. 내 자녀의 생각의 힘은 누가 길러줘야 된다고요? 부모님이요. 부모님이 길러줘야 돼요. 물론 여기선 지금 또 친구들하고 하겠죠. 물론 친구들하고도 해야죠. 이 하브르타에서요. 친구 가르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짝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한다 그랬죠? 네. 서로 친구를 가르치면서 누가 배울까요? 내가 먼저 많이 배워요. 가르치는 사람이. 네. 네, 맞아요. 여기 지금 이 청년이 말하죠. 두 사람이 짝을 지어 배우는 게 하브르타라고 말하죠. 글쎄요. 우리 기억에 우리 학교 다니면서 우리 어머님들이나 그 짝하고 토론 많이 해보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저도 토론한 기억은 없어요. 어떤 거죠? 그냥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열심히 듣는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입 다물고 들어. 내가 다 말해줄게. 내가 다 가르쳐줄게. 네, 듣기만 하면 돼. 글쎄 이게 과연 가장 효과적인 교육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물론 이 사회가 급성장하면서 암기에서 어떤 그 단계를 밟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청소년들이 올림피아드까지 굉장히 많이 상을 받고 있어요. 네, 물론 올림피아드 갈 때까지 아이들은 무척 많은 노력과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인재가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올림피아드 다음으로 인재가 다 사라졌어요. 자, 그게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 그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올림피아드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올림피아드에서는 우리 애들이 가장 많은 상을 받는데 그 다음 연구나 업적이나 그야말로 노벨상이나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건 우리 교육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어머님들의 교육 방침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사회적으로도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우리가 그 하브르타 교육법을 정말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건 이 시점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급성장했어요. 암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 온 거예요. 많이 한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를 도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죠? 창의성이 없기 때문에, 창의성이. 우리 애들에게는요, 창의성이 없어요. 네. 자, 이런 거죠. 아, 스필버그가 어렸을 때 얘기해요. 아버지가 갑자기 애를 태웠어요. 타라.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밤에, 깜깜한 밤에 사막을 달렸어요. 또 아이는, 아빠가 왜 이렇게 나를 깜깜한데 밤에 사막을 데리고 가지? 네. 그런데 어느 만큼 갔을 때 스필버그가 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목포 한 장을 줬어요. 자, 들어누워. 들어누려고 보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포 한 장씩 들고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밤하늘을. 무수히 떠는 밤하늘을. 그날 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스필버그는 들어 누워서요. 하늘을 봤어요. 밤하늘을.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가장 빛나는 별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아, 저렇게 빛나는 별 속에 내 친구가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생각나지 않으세요? 스필버그의 작품 중에 별 속의 친구를 생각할 수 있는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네, 네, E.T.입니다. 그때 E.T.를 생각했대요. 그 어린 나이에. 네. 자, 우리는 어떤가요? 작은 지식들을 넣어주기 위해서, 단편적인 지식들을 넣어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노력을 해요, 애들에게. 그런데 보세요. 그 밤하늘에 데리고 가서 잠깐 본 그 별 속에 친구를 생각해서 만든 E.T.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생산해냈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요. 모두가 그냥 공부만 외치는 거죠. 공부만.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게 하브르타는요. 다름을 추구해요. 다름. 하브르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네.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질문하고 나서 경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과 경청이에요. 자, 이 속에 경쟁이 들어가 있나요? 네. 경쟁하면요, 상대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아요. 어떻게 대받아칠까 고민을 먼저 해요. 근데 이 하브르타는요, 질문을 했고 듣는단 말이에요. 경청이란 말은 다른 거죠. 그냥 듣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진지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내 사고가 확장되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친구가 생각할 때 싱크 플러스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이게 하브르타 교육인데요. 유대인들은 3000년 이상 이렇게 열심히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유치원, 초 이렇게 학교를 들어가 봤는데요. 뭐 다음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끝없이 토론해요. 끝없이. 네. 그냥 듣고 암기하고 이런 교육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하브르타 협회를 만드시고 예, 지금도 가장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회장님이 전승수 교수님 계세요. 그분이 늘 우리 교육을 한마디로 단적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우리의 교육. 세상에 어렸을 때 그 많은 긴 시간을 그렇게 듣고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머님들 초중고 때 그 몇 년이에요? 18년인가요? 네, 그 긴 시간을 그렇게 열심히 깜지가 되도록 외우고 밤새웠던 그거 다 기억나세요? 아닙니다. 오히려 중학교 때 내 옆자기랑 팍 터지게 싸우면서 뭐 갖고 싸웠는지 그건 기억이 날 겁니다. 왜? 말했으니까요. 표현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학습법에 적용하자는 거예요. 말하라. 입을 열어라예요. 우리는 심하게 표현하면 입을 닥치고 들어라예요. 교육의 끝이요. 우리 교육이 왼쪽에 있다면 유대인 교육은 가장 오른쪽에 가 있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문을 두고 네가 말해봐. 유대인 교실에서는요. 선생님들이 늘 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제가 가서 수업을 들어가 봤는데요. 선생님이 하는 말 이거예요. 맞다 호셉. 네 생각이 뭐야? 네 생각은 뭐니? 네 생각은 뭐야?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주는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 번만 질문하면 힘들어요, 서로.
선생님도 힘들어하고 듣는 애들도 힘들어하고 수업이 끝나가려고 하는데 질문하면 쟤 뭐야 왜 저래 수업 다 끝났는데 이렇게 눈총을 줘요 우리 교육은 선생님도 불편해 야 잠깐 이따 끝나고 복도로 나와 애가 불편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안 하게 돼요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그 유치원 때요 그렇게 말문이 트이고 막 유치원 전까지는요 엄마 구름이 왜 떠 있어요 하늘이 왜 파란색이에요 왜 바다는 파란 물인가 그렇게 쏟아냈던 질문이요 공교육 발을 듣고서부터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질문을 받는 게 불편해요 모두가 진도를 나가야 돼 진도를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질문하는 아이가 아니고요. 질문 그냥 듣는 아이들로 바뀌어버려요. 자, 얘기가 길어졌네요. 네, 어쨌든 하브르타는 말하는 공부입니다. 질문하는 공부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지금 도서관 모습 보세요. 우리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 모습하고. 도서관이요. 와글와글 시장터예요. 와글와글 시장터. 그러면 잘 들리냐고요? 시끄러워서 공부가 되냐고요?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늘 하고 있거든요. 부모교육에서 하고 있고 부모님들이 직접 해보시거든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이 하브르타 교육을 얼마나 많이 교실에 접목하시려고 지금 전국적으로 네, 연수를 받으시고 계세요. 해보시고들 깜짝깜짝 놀라세요. 아이들이 잠자는 애가 없다는데 왜요? 떠드니까요. 시끄럽게 말하니까요. 말을 못하게 하니까 지루해가지고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수업시간에. 일단 말을 시켜보세요. 잠은 안 자요. 잠은. 어? 수업하고 관계없는 소리를 하더라도 일단 잠은 안 잔단 말이에요. 도서관이요. 저도 이 도서관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네. 우리 도서관하고는 완전히 반대서 칸막이가 없어요. 칸막이가. 어떤 데는요, 그냥 두 명이 딱 이렇게 세트로 앉아 있게 되어 있는 책상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모두가 서로 앞뒤로 앉아서 지금 질문을 주고 토론하고 있는 모습 그 자체예요. 예. 네. 우리 도서관 모습하고 어떻게 다른가, 아마. 예. 네. 어떻게 다르죠, 어떻게? 우리는 그냥 이 칸막이도 부족해요, 우리는. 우리 이 칸막이도 부족해요. 이렇게 돌리면은 그 친구랑 눈 부딪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불편해요. 그래서 막 뭐 하나 덧대요, 덧대 막. 신문을 덧대거나 딱딱한 무슨 판을 덧대거나 해갖고 더 굴속으로 막 더 들어가요. 이건 지금 이 그림은 굉장히 양반인 거예요, 지금. 혼자 공부하는, 혼자. 네. 자. 이렇게 다른데 완전히 다른 그 자세나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결과가 다른 건지 천천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버지가 아이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제가 뭐라 그랬죠? 그 탈모대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100명의 스승보다 한 명의 아버지 스승이 낫다. 이들은요. 부모가 스승이에요. 부모가 스승. 자, 우리는 어떤가요? 스승하고 선생님 하면 밖에서 찾으려고 애를 써요. 밖에서 찾으려고. 내 아이의 스승은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어떻게 비분작분을 가르쳐요? 저 못해요. 2차 방정식 못 푼단 말이에요. 배운 지 오래돼서 분수도 잘 까먹어요. 어떻게 가르쳐요? 제가 미분적분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생각에 힘을 길러주는 걸 같이 토론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라는 거죠. 제 말은. 생각에 힘이 길러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 어떤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분이 탈모도 가지고 아이랑 토론하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 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우연히도 유대인 집 가정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친구가 동갑내기인 거예요. 자, 우리 한국 어머니도 어때요? 유학 보내놓고 뭐 어때요? 스페? 어떻게 해요? 팍팍 밀어주시죠. 막 그냥 작년에는 그냥 가짜로 스페가 싸가고 그냥 이제 어떤 그냥 뭐 좀 큰 집에도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어쨌든 어머니가 막 스펙을 밀어줬어요. 스펙 좋아. 이 친구도 가서 어쨌든 유학을 갔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 내신 좋아. 유대인 친구보다 모든 게 나았어. 그래서 둘이 하버드대 지원서를 냈어.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로 어떤가요? 누가 합격할 것 같아요, 어머님들? 바로 답이 나오시죠? 누구요? 당연히 한국인 학생이죠. 왜냐? 스펙 좋고 내신 좋고 다 좋으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결과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아니었어요? 유대인 친구가 합격했어요. 그래서 한국인 친구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어? 뭐지? 차별이야? 화가 막 올라왔어. 그래도 학교는 쫓아갈 수 없고 그 친구한테 쫓아가서 야, 내가 너보다 모든 게 나은데 어떻게 네가 합격한 거야? 어?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볼래? 그 유대인 친구가 그랬어요. 난 잘 모르겠지만 하버드 인터뷰가 우리 아버지랑 토론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쉬웠어. 훨씬 쉬웠대요. 아버지랑 토론한 것보다. 하버드 인터뷰가 어려울 것 같죠? 심오하고 막 학문적인 것 같죠? 아닙니다. 가장 일상적인 이야기를, 가장 일상적인 어떤 환경에서 너가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이야? 라는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요, 지금 여기 이 친구요. 지금 아버지랑 하버드 타고 있는 이 친구는요. 어려서부터 성장기 그때까지 10년이 넘는 훨씬 넘는 세월을 끝없이 토론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개념과 수많은 가정을 세워놓고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너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 라는 많은 수많은 간접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다 개념이에요. 개념. 이 개념들을 아이가 끝없이 토론을 통해서 차곡차곡 논리적인 근거를 세워서 쌓아나가는 게 그 아이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무엇을 물어볼 때 수많은 가정을 다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냥 암기하고 이렇게 한 애랑은요 완전한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인재인가요? 지금은요 대학생들이 회사를 들어갈 때 인턴 하나 해도요 그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지식은 다 비슷해요. 얼마나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인재의 대회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데 들어가서 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요 토론만 하면 돼? 뭐 잠깐 하지 뭐. 잠깐이요? 아닙니다. 하버드는요 생명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네, 제가 여기서 처음에 제목이 10년이라고 그랬죠? 10년 공들이면이라고 그랬죠? 네, 최소한 아이가 입을 열어서 자기 자신의 말을 표현할 때부터 10년이면요 우리가 말하는 성인, 성인식.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13세에 성인식을 해요. 네, 그리고 그들은 13세에 정서적으로 분리를 시켜요. 독립을 시켜요. 네가 판단하고 네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온 어떤 모든 거에 너도 책임을 지라. 그래서 성인식을 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어머니들. 끝까지 내가 모든 거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줄게. 네. 거기서 또 우리의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느 청소년기에 정신적으로 독립을 시켜야 돼요. 그 전까지 이렇게 이 친구처럼 아빠가 둘이서 끝도 없이 토론을 통해서 힘을 길러줬을 때 정신적인 독립을 했어도 자기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공부도 하게 되고 어떤 사회에 나가서 참여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요즘 뭐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와요. 우리 어머님들 참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다 해줄 건지 저 정말 궁금해요. 그 아이가 다 해주는 아이가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들에게 원망해요. 왜 나를 다 해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냐고.
가끔 이런 얘기 나오죠. 복수당하는 부모. 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지혜로운 현명한 부모예요. 그게 뭔가요? 생각의 힘이에요. 생각의 힘을 넣어주면요.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철라야 공부해. 철라야. 그 철이 뭔지 아세요? 생각의 힘이에요. 공부를 왜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요. 공부에 우리 어머니도 이래요. 결론만 얘기해요. 공부에 나준이 너가 좋잖아. 나 달라고 안 할게. 끝. 그럼 어쩌고. 부모니까 줘야 되는데 엄마 주지 말래. 생각하도록 과정을 쏙 빼고. 그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엄마가 하래요. 엄마가 가래요. 그래서 우리 애들 물어보면요. 전 몰라요. 엄마가 다 알아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아 귀찮아요. 세상에. 초등학교 1학년도 귀차니즘이에요. 생각하기 싫대. 왜? 엄마가 다 해줬으니까. 제가 엊그저께 어디 그 강의하는데 왜 어머니들 다 해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끝났어요. 한 어머니가 오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엄마입니다. 지금 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엄마가 다 해줄 수 있잖아. 어, 엄마가 다 해줘. 나 귀찮아. 벌써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우리 애들. 네. 그래서 무엇을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힘을 길러주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그걸 좀 생각하셔서 네. 부모가 스승이라는 게 어려운 걸 가르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상의 이야기 모든 것들이 아이하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힘이 자라도록 예. 하브루타 또 하브루타가 지금 좀 이걸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쭉 강의를 끝까지 듣다 보시면 세상에 이렇게 쉬운 걸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고 힘이 나실 겁니다. 당장에 우리 아이들하고 그렇다고 당장에 막 그냥 앉아서 그냥 질문해 뭐 질문 대답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천천히 적용하세요. 천천히. 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실은 어떤가요? 우리 교실. 우리 교실은 너무 조용해요. 누군가 한 사람만 얘기해요. 한 사람. 누구죠? 선생님. 한 사람만 얘기해요. 세상에. 여기 갔더니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세요. 듣는 선생님이에요. 애들이 그냥 끝도 없이 얘기를 해요. 끝도 없이. 계속 들어도 우리랑 교육이 정반대죠. 지금. 그죠? 네. 우리 교실도 하브루타 교실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지만 좀 더 효과적인 수업 방식 또 미래지향적인 수업방식, 진짜 우리 애들을 인재로 만드는 수업방식을 우리 교실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야, 이제는 집에서도 또 혼자 공부하는 이런 책상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나와서 팔리고 있다는 건 제가 생각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이 집에서 이런 책상이 가끔씩 팔린다는 거, 글쎄요, 하브루타적인 사고를 한다면, 글쎄요, 이거는 가장 안타까운 교육방식이죠. 네. 가장 비효과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죠. 저 어떤가요? 네. 선생님은 설명하고 있고 애들은 앉아서 듣고 있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앞에서 설명하셨고 1년을 같이 생활한 우리 친구들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는 건 내 앞에 친구. 늘 조잘조잘 떠들었던 내 옆 친구. 아니면 내 뒤 친구. 그 정도만 생각이 나지 뒤통수만 쳐다보고 수업을 1년 내내 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뭐 나중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브루타가 짝이랑 얘기한다 그랬죠. 이 친구들은 의자를 돌리는 거예요.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네, 마주보게 해서 서로 생각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친구, 내일은 저 친구, 또 글피는 저 친구.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친구가 되겠죠.
자, 우리가 늘 얘기해요. 지금 학교가 문제가 많다고. 인성도 문제가 많고, 은따도 있고, 왕따도 있고, 학교 폭력도 심각하다고. 네,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도 나오는 거고요. 왕따도 나오는 겁니다. 이 의자를요, 마주보게 돌려놓고 서로 얘기하게 나누고, 오늘은 꿈에 대해서 이 친구랑 얘기하고, 내일은 효에 대해서 저 친구랑 얘기하고, 그죠? 모레는 배려에 대해서 저 친구랑 얘기하면, 자, 서로를 잘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친구가, 야, 쟤 은따시키자, 왕따시키자. 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랑 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은따를 시키고 왕따를 시킵니까? 네. 이게 하브르타 교육은요, 공부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같이 함께 하는 공부. 네, 서로를 사랑하는 거. 소통은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거든요. 진정한 대화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줘요. 우리 학교가 소통에 부족해요. 뭐죠? 경쟁만 있는 거예요, 경쟁만. 예. 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나요? 우리 애들 여기서요, 지금 이렇게 있는 애들 중에서 자기가 인재라고 생각하는 애는 몇 명일까요? 과연 여기서 인재라고 생각하는 애가 몇 명일까요?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래요. 1, 2등은 인재라고 스스로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교육 환경상. 어머님도 그러시죠? 뭐 1, 2등 정도 되면 인재겠죠. 그럼 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되죠?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그죠? 1, 2등만 인재고 나머지는 자존감이 없으면 우리 교육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모두가 다름을 인정해서 얘는 이 부분에서, 얘는 A 부분에서, B 부분에서, C 부분에서 다 자긍심을 갖도록 다름을 인정하는 이런 교육이 됐을 때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모두 인재가 되는 거죠. 네. 유대인들이 1400만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그 많은 인재가 배출되는 거 모두가 인재가 되도록 키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바탕이 뭐죠? 자존감이거든요. 자존감. 네. 자존감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은 교육 현장에서, 집에서, 부모님도 그래요. 우리 어머님들 90점 맞으면 인상 쓰죠? 100점이나 맞아야지 얼굴이 활짝 피잖아요. 그러니 아이들의 자존감이 90점 내놓는 이 손이 떨리면서 나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이거 어떻게 내밀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 엄마가 인상까지 써보세요. 안 되나 봐.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키우고 싶은 건 아니시죠? 네. 우리 어머니들 생각을 바꾸시면 내 아이가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2010년에 G20 정상회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기자회견장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배려를 한 거예요, 배려를. 뭐라고? 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여러분. 자, 저에게, 우리 한국 기자분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진 보시죠? 수많은 사람이 지금 기자회견장 있어요. 보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몇천 명 될 것 같은데 한 명도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자, 오바마 대통령 다시 얘기해요. 하, 네, 통역이 필요하시겠죠? 네, 통역 필요하실 겁니다. 네, 통역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한국 기자 여러분. 또 조용해. 세상에. 그 시간이 얼마나 길까요? 다시 또 얘기해요. 누구 없나요? 누구 없나요? 질문하실 분 없나요? 그때 누가 나타나죠? 중국 기자가 나타납니다. 제가 질문해도 되나요? 오바마 대통령 그렇죠? 잠깐만요. 난 지금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하도록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국 분에게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랬더니 그리고 다시 또 물어본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기자가 질문했어요. 뭐 이거는 또 너무 단적으로 하나만 딱 잘라서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자 우리 기자분들 원래 질문하는 게 직업이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자분들도 우리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준비된 질문은 참 잘하지만 갑자기 할 수 있는 질문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네. 저는 그냥 웃기는 질문을 하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 또 매번 느끼는 겁니다. 너무 길어요. 그 시간이. 네.
그게 우리 교육이에요. 애들한테 질문할 기회를 안 준 거예요. 그저 듣기만 하고 따라하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잖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네. 그 이대인 교육을 말할 때 그죠. 질문하고 오라. 아, 어떤 질문을 했는지 말해줘. 질문하고 오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린 또 이래요. 너무 질문이 이렇게 몸에 뱉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또 문화가 질문에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질문하면 내 수준이 들킬까 봐 또 다른 사람이 내 수준에 대해서 뭐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것마저 두려운 거죠. 질문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 속담에가요. 가만히 있으면 중이나 간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중 가는 줄 알고 지금 한 말도 안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혼났어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네. 어쨌든 우리에게 질문은 너무 힘들다는 거. 하지만 지금부터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말할 기회를 주고 생각할 기회를 주고 표현할 기회를 주고 네. 어떤 말이든 아주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그런 태도와 습관을 들이도록 우리가 좀 집에서 또는 교육 현장에서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아무도 없나요? 네, 정말. 네, 우리 교육이 참 이렇습니다. 네. 네. 제가 1강에서는 하브루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